비슷한 신 종교가 있나요? 우리 그런 신은 종교들이 많은데 뭐 제일 좀 알려진 거 남한홀이라는 종교인데 이거 이제 원래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도시인데 1978년에 이 주교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이랑 이제 시골에 가서 사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하에서. 근데 이 사원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허가 안 받고 모자이크도 하고 벽화도 하고 다 불법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좀 큰 종교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보러 갔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우와. 우와. 어마어마해요 이거. 우와. 와, 형 너무 예쁜데요 저거? 진짜. 실제로 이제 경찰이 가가지고 이거는 사실 없애야 되는데 불법으로 만들었으니까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진짜? 그대로 놔뒀고 이것도 기네스북에 있어요. 이거 오. 세계 최대 지하 사원이에요. 와, 또 이탈리아라 그게 또. 네. 굉장히 예뻐요 보면. 예술. 일반인들도 거의 10만 원 정도 내고 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술 어떻게 보면 작품으로 놔둔 건가? 그리고 자기만의 화폐도 만들었어요. 화폐. 유로를 쓰지 않고 크레디토라고 자기만의 화폐를 써요. 근데 이제 거기부터 문제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신도들이 거기서 이제 봉사 활동하고 일을 하는데 일반 돈으로 월급 받지 않고 그 종교 화폐로 돈을 받아요. 그래서 4대 보험이나 그리고 연금 당연히 없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려면 셀프라는 물건을 사야 돼요. 이 물건이 있어야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건데 이 셀프가 500만 원 넘어요. 근데 이제 사고 나서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는 7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굿즈 같은 것도 물건 같은 거 팔아요. 그 중에 좀 저도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재밌는 게 볼펜 판매하는데 이런 볼펜? 이런 볼펜 그거 이제 281유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볼펜이에요. 와, 이게 사면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이 그렇게 나와요. 야, 아니 그럼 그거는 그 종교 화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요, 이거 일반 돈으로. 이렇게 문제가 종교의 돈을 종교 안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현찰로? 그리고 몇 가지 주변인 몇 가지 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 몇 년 동안 받았던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연금도 없고 못 나가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 거기도 이제 각 사람의 신도의 존재성 없애려고 거기 들어가면 자기 성이랑 이름 못 쓰고 새로운 이름을 써야 돼요. 이름을 동물 이름으로 해야 되고 동물 이름이요? 동물 이름. 우리 성은 샘물 이름으로 해야 돼요. 샘물? 예를 들어서 저 뭐 알베르토 몬디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면 이제 뭐 독수리, 뭐 소나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Hello, my name is Pig Rose. 맞아, 맞아. 돼지참미. 진짜 이름이 예쁘다. 진짜로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겠어요.